안녕하세요. 샤르노즈마스터 김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영광스럽게 제품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제품 강의 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왔고요. 한국에 온 지 23년이 됐어요. 애터미를 알기 전에는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사를 13년째 해왔습니다. 가이드를 할 때 올케로부터 애터미 정보를 전달받았는데 그때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가이드도 잘 나가고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고 가이드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때 이제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보고 전업으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제품은 애터미 슬림 바디 보이차. 제가 요즘 우리 본사에서 주최하는 슬림바디 챌린지에 참석하면서 이 보이차를 엄청 애용하고 있는데 엄청 많은 효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품 강의를 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제품이 바로 보이차였습니다. 그러면 슬림바디 보이차 이름을 듣기만 해도 우리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슬림 라인, 날씬하다. 바디, 몸, 보이차, 몸을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차. 그러면 보이차, 보리차도 아니고 보이차. 보이차는 저한테는 엄청 익숙한 차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중국말로 말하면 부얼차. 중국의 운남성에서 나오는 특산품이에요. 보이는 그 고장의 이름이에요. 운남성 보이 그런 고장이 있어요. 보이시라는데 거기서 나온 대협종 차가 보이차가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도 보이차라는 이 차 이름을 많이 들었지만 진짜 보이차는 중국 운남성에 가서 사는 게 진짜 보이차예요. 그럼 보이차가 우리가 보통 차라고 하면 통에다가 담은 잎 이렇게 차라고 녹차, 보이차, 무슨 차 이렇게 생각나죠. 근데 보이차는 우리가 중국에서 이런 병차, 제가 보이차를 준비하면서 집에 있는 보이차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차를 많이 봤죠? 이런 차? 이거는 병차라고 합니다. 엄청 딱딱해요. 이거는 한 10년 된 차예요. 15년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전차, 이렇게 벽돌처럼 생겼어요. 벽돌처럼 이렇게 생겨서 벽돌 전 전차. 근데 왜 저희 집에 이런 거 있는데도 제가 안 마셨을까요? 너무 이거 깨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거 한번 깨놓으면 보관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애터미 슬림 바디 보이차는 스틱으로 이렇게 스틱으로 돼 있어요. 스틱으로 돼 있고 요 한 통에 30포가 들어 있어요. 30호. 그리고 요게 가루로 돼 있어요. 가루. 그러면은 요 한 포 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영양소를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우리 애터미 보이차 보면은 식약처 인정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 보이차 추출물 100%예요. 100%. 그냥 보이차가 아니고 우리가 개별 인정형 개별 인정형이라 하면 인체 실험을 해야 돼요. 성인 남성 여성을 우리가 12주 동안 보이차를 하루하루 이렇게 1g 한 스틱을 섭취한 결과 우리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런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 보이차고요. 그리고 보이차 다이어트 핵심 성분이 갈산이라고 합니다. 갈산. 그러면은 이따가 갈산이 도대체 뭔지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이차 추출물 1g 섭취하면은 약 34잔의 보이차에 해당하는 갈산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요거 한 포에 우리 이런 차를 우려낸 34잔의 갈산의 함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포 간편 섭취. 저는 이렇게 아침에 나올 때 우리 해양심층수에 한 포를 넣어서 마시다가 또 물을 넣어서 계속 물을 리필합니다. 리필해서 계속 마시고 집에서는 우리 해양심층수 큰 병 있죠. 1리터짜리 거기다가 한 포 넣고 냉장고에 시원하게 집에 가면은 바로 이렇게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에 요거를 보이차를 조금 요 한 포 다 타지 마시고 조금 4분의 1 정도 따뜻하게 해서 마시면은 정말 이게 이제 하루의 기분도 좋아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냉장고에서 꺼낸 해양심층수는 잘 녹지가 않습니다. 이거 상온에 있는 물에는 잘 녹아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차 추출물 여기가 우리가 개별 인정형 그리고 30g 보이차 추출물 중국산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보이차가 보이가 중국 운남성의 그런 고장 이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보이차라고 하면은 바로 아 운남성 보이 거기에서 나오는 차가 진짜 보이차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한국에서 무슨 특산품이 있잖아요. 뭐 나주배 무슨 대구 사과 그 보이차 아 운남성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라고 어떤 기능이 있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원리로 체지방 감소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따가 갈산 그러면 이거 먼저 볼게요. 갈산. 아까 우리가 1g에 갈산의 함량이 우리가 보통 보이차의 34잔의 갈산 함량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1g에 갈산 함량이 35mg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런 차를 우려냈을 때 한 잔에 갈산 함량이 거의 1mg 아니면 0.6mg 그렇게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시는 것보다 우리가 보이차, 애터미 보이차로 한 잔 마시면은 갈산의 그 함량이 일반 보이차보다 34잔의 함량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갈산이 도대체 뭐냐? 갈산. 우리가 애터미 제품에 폴리페놀 함량이 있는 제품이 많죠. 폴리페놀, 항산화, 그리고 항노화, 그리고 소화에 도움이 되고 그 항염증 이런 폴리페놀이 화합물이 하나인데 거기에 카테킨이라고 있어요. 카테킨. 우리가 애플페놀 그리고 뭐 보이차 그리고 또 뭐 이제 우리 제품에 카테킨 함량이 있는 제품이 많아요. 조금 떫은 맛이 있어요. 떫은 맛. 그게 카테킨의 그 구성 성분 중에 우리가 갈산이 있습니다. 갈산은 진짜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갈산이 이뇨 작용도 있고 위 보호 작용도 있고 정말 좋은 작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화면을 많이 캡처했는데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고 우리가 나중에 갈산의 효능 한번 찾아보세요. 갈산이 진짜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작용을 하는데 체지방 감소. 그러면 우리가 소화 기능에 보면 위 그리고 췌장이 있어요. 췌장. 췌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기름기 있는 거를 이렇게 먹으면은 그 기름을 분해해주고 또 우리가 에너지로 쓸 거는 에너지로 가고 배출할 거는 배출하고 근데 얘를 우리가 다 흡수하고 또 간으로 저축되는데 그거를 막아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기 있는 거를 먹어도 우리가 갈산 이 보이차를 마시면은 그거를 다 배출해 준대. 몸에 축적이 안 되고 지방이 우리가 몸에 축적되면은 진짜 간에 축적되면 지방간이고 내장 지방 이게 축적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 주는 게 우리가 체지방 감소. 그래서 체지방 감소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보통 콜레스테롤이라 하면은 아주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좋은 콜레스테롤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그리고 간에서 우리가 콜레스테롤 분비를 형성을 85%를 한대요. 나머지 15%는 우리가 음식에서 섭취하고. 근데 간에서 이게 콜레스테롤 나오는 게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세포막 형성하는 데도 쓰고 그리고 우리가 햇빛 쪼이고 결합해서 비타민 D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에너지도 만들어 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이런데 나쁜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갈산이 낮춰 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 주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우리가 기름을 먹으면 분해해서 우리가 에너지로 쓰고 나머지는 또 다시 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간에 저축된다 하잖아요. 근데 이 갈산이 우리가 담낭에서 담즙이 분해되고 그리고 기름을 분해해줘서 나머지를 간으로 보내야 되는데 갈산이 막아주잖아요. 근데 간에서는 콜레스테롤이 필요해. 형성이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콜레스테롤 간에 못 가면은 간은 어디서 빼낼까요? 피에서 빼내요. 혈관에서. 그래서 우리 혈관에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한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보이차는 저한테 진짜 익숙해요. 중국에 있을 때부터 보이차는 제 인상에는 엄청 고가의 보이차, 엄청 좋은 차라고 그때는 이렇게 이 병으로 돼 있잖아요. 요거 하나에 한 한국 돈으로는 한 50만, 80만 몇천 원씩 중국 돈으로 몇천 원씩 하는 보이차도 있어요. 10대 명차 중에 하나예요. 중국에는 녹차, 홍차, 백차, 흑차, 무슨 차, 보이차. 보이차는 흑차에 속하는데 일반 차를 미생물하고 결합해서 발효한 차를 보이차라고 합니다. 보이 고장에서 나오는 차인데 왜 미생물을 넣어서 이렇게 발효한 차가 더 좋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운남성의 대엽종 차나무가 엄청 높아요. 제가 제주도 놀러 갔을 때 그 오슬록 차원도 보고 보성 녹차원도 구경했는데 차나무가 다 요렇잖아요. 우리가 사진 찍으면 여기까지 와요. 근데 차나무는 진짜 나무예요. 엄청 높아요. 그리고 운남성에 3000년이 넘은 차나무도 있어요. 그런 차나무에서 대엽종만 잎사귀가 큰 것만 채취해서 말리고 발효하고 추출하고 이렇게 미생물을 또 해서 특수 공법으로 제조한 차가 보이차예요. 그리고 중국 문헌 본초강목 본초강무에 이게 나오는데 진짜 효능이 많아요. 위장에도 좋고 장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신장에도 좋고 뭐 어디에 좋고 보이차는 진짜 누구말따나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차로 어떻게 만병통치를 하나요? 차를 마시면 우리 혈중 콜레스테롤도 내려주고 또 체지방 감소도 되고 그러면은 체액이 변화가 돼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베이스가 물이에요. 왜 물하고 미네랄하고 비타민이 베이스가 될까요? 그거는 우리 몸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이차를 꾸준히 마시면 체액이 변화돼요. 그래서 몸이 이제 적합한 이런 온도, 수분, 그렇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고 그리고 옛날에 당나라 때 양귀비 청나라 때 서태후가 엄청 즐겨 마시는 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조공을 하잖아요. 각 지역의 특산품을 조공하는데 운남성에서는 보이차를 공차로 올린답니다.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역로인 차마고도를 통해 전해집니다.
차마 고도는 좀 저기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실크로드 들어보셨죠? 실크로드, 실크로드도 엄청 오래된 길. 그리고 차마 고도는 차는 우리 보이차라는 차, 마는 말, 고도 고는 옛날, 옛날, 도는 길. 차하고 말을 문물 교환하는 옛날 길. 무역의 길이에요. 옛날 한나라 때부터 중국 지도 보면 닭처럼 생겼어요. 중국 지도. 중국 지도 닭 배 이쪽에 남쪽에 운남성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는 따뜻하고 습도가 있고 그리고 토지가 비옥해요. 그래서 거기가 나온 차가 진짜 좋은 차라고. 그래서 티베트 쪽에는 말이 많고 야크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고산지대라 우유 짜서 먹고 고기 구워서 먹고 삶아 먹고 하니까 야채가 부족해. 그래서 영양이 불균형해요. 그러면은 고기 먹고 우유 먹고 뭐 하고 그러면은 차를 마시면은 그거를 분해해주고 이렇게 때문에. 근데 거기는 차가 없어요. 근데 운남성에는 차가 있는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옛적부터 그 말하고 중국의 차하고 문물 교환하는데 어떻게 뭐로 운반할까요? 말 말로 이렇게 운반해서 가는데 거리가 티벳에서 운남까지 한 5,000km가 된대요. 5,000km. 근데 그때는 차도 없고 뭐도 없고 말로 사람을 말 태워서 이렇게 차를 태워서 가는데 그 사람 보고 우리가 중국말로 마방이라고 해요. 마방. 저기 하는 사람들 보고 마방. 중국도 지금 마방이라 하면 무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5,000km를 가다 나니까 비도 맞고 날씨도 더웠다 추웠다 눈도 맞고 이렇게 해서 보이차를 운반해 가는데 몇 달을 걸린대요. 그러다 나니까 그 현지에 도착하니까 차가 다 발효된 거예요. 발효됐는데 맛이 더 좋고 영양가가 더 많고 이런 거를 발견해서 우리가 보이차를 특수공법으로 미생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특수공법으로 발효하는 방법을 악퇴라고 해요. 악퇴. 그래서 차마고도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차마고도가 아직도 있어요. 관광지로 많이 가고 있어요. 차마고도가 두 갈래 길인데 하나는 운남성에서 출발해서 티벳으로 가는 거 있고 쓰촨성에서 출발해서 가는 거 있고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게 운남성에서 가는 차마고도가 아직도 무역을 하고 있답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그렇게 차마고도가 몇천 년 역사를 이루어온 중국 사람들은 차마고도라고 하면은 다 알아요. 차마구도, 실크로드처럼 다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티벳으로 가서 거기서 또 인도로 가고 네팔로 가고 유럽까지 우리가 무역을 했던 그 길이 차마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이차를 진짜 우리 특수공법으로 옛날에는 진짜 이거를 한번 발효하면 몇 개월이 걸린대요. 몇 달이 걸리는데 지금은 빨리빨리 특수공법으로 해서 먼저 차 나무에서 차잎을 수확해요. 인공으로 수확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자연 건조. 운남 쪽에는 진짜 경치가 좋고 날씨도 좋고 정말 한번 가볼 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악퇴. 악퇴 발효. 이게 특수 공법으로 특허받은 발효 공정으로 깊고 진하게 발효 후 추출. 그리고 열수. 열수 추출해서 우리가 홍삼단 제조 공법. 홍삼을 이렇게 추출해서 그 분무기로 해서 그 가루를 만들 알갱이로 만들잖아요. 우리도 분무 건조해서 분말로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이차라고 하면은 잎사귀 같은 그런 보이차인데 어떻게 가루로 돼 있지? 이게 진한
이 보유차, 그래서 여기에 갈산이 34잔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폴리페놀, 카테킨, 체지방 감소의 핵심 성분, 갈산. 그리고 보유차 1g에 우리가 갈산 함량이 35mg. 그래서 우리가 일반 보유차 갈산 함량보다 34잔이 함량, 해당하는 함량. 그러면 보유차 추출물 인체 적용 실험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인 남녀 12주 동안 섭취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체중 감소는 물론이고요. BMI 감소. BMI는 체지방률 무슨 이런 거를 근육량 이런 수치가 감소를 확인됐고, 복부 내장 지방, 피하 지방 감소 확인, 섭취 후 전후 대비 허리 둘레 감소되고,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 확인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되고. 제가 이 보이차 슬림바디 챌린지 참석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이거 애터미 하면서 운전만 하고 또 늦게 밥 먹고 하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제 인생의 최고 몸무게를 달성했어요. 근데 챌린지를 통해서 보이차를 하루에 이런 거를 4개 마셔요. 최하 4개를 마셔요. 보이차 한 봉지, 어떤 데는 두 봉지 이렇게 마셔서 4개를 마셨는데 정말 이게 감소되는 거를 확실히 느껴요. 전에는 이게 진짜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이 허리 둘레가 진짜 감소돼요. 그리고 내장 지방이 감소. 몸무게는 얼마 안 빠진 것 같은데 내장 지방이 숫자 두 개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체지방률이 많이 내려가고, 진짜 보이차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애플페논 뭐 쉐이크도 먹지만 보이차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체지방 감소하고. 그러면 체지방이란 무엇일까요? 체지방은 다 아시죠? 체지방이 많으면 우리가 진짜 내장 지방에 기름 끼고 혈관에 기름 끼고 하면은 우리가 다른 병도 따라서 합병증이 생기는 거고요. 체지방 감소가 왜 중요할까요? 적정 수준의 감량을 통해 일정량의 에너지를 생산해 체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체지방이 증가하는 원인은 우리가 사실 보이차 마시면 자꾸 증상이 몇 가지 있어요. 처음에 보이차를 마실 때 트림이 자꾸 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이차를 마시면은 우리 위 내장 벽에 육모하고 육모 사이에 지방이 껴있는 게 있어요. 그게 분해되면서 이게 기포가 생겨요. 그러면은 트림이 자꾸 나와요. 이거는 괜찮아요. 일시적인 현상이고, 계속 보이차를 마시다 나면은 괜찮고, 또 보이차를 마시다 나면은 자꾸 배고파요. 그런 분 계셔요. 허기증이 난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얘가 기름기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독소를 배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뭐를 채워줘야 되는 그 느낌이 들어요. 사실 보이차를 마시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그리고 독소를, 이뇨작용이 있으니까 독소를 배출해 주니까 우리가 뭐를 채워줘야 돼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너무 단 거 드시지 마시고 건강한 음식으로 채워주세요. 허기 질 때는 채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양소 골고루 채워주시고. 그리고 체지방 감소를 위한 일상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보이차를 많이 마시고, 그리고 식습관을 개선시키는 거죠. 그리고 BMI 지수, 허리 둘레. 이거는 우리가 마실 때보다 우리가 보이차를 12주 동안 계속 마시고 4주 동안 안 마셨을 때도 계속 감소되는 것을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보이차는 그냥 건강 식품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매일매일 보이차를 마셔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터미 보이차. 애터미 보이차로 이렇게 마시면, 그리고 100% 보이차 추출물로만 구성된 스틱형 개별 포장, 찬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에 이렇게 잘 녹고, 그리고 하루에 저는 이거를 물로 마셔요. 물이 마시고 싶을 때. 그리고 보이차를 마시게 되니까 차에 이제 운전할 때 옆에다 놓고 물이 안 땡겨도 의식적으로 계속 마시게 돼요.
왜냐면 아, 내 체지방이 감소되고 혈중 콜레스테롤 날씬해진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지 말고 그냥 수시적으로 물을 마셔 줘야 된다. 특히 이런 보이차도 우리가 수시로 마셔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늦은 저녁과 잦은 회식 그리고 건강한 다이어트 원하는 분 체지방 관리 이런 분들 저는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은 그리고 섭취 시 주의사항 어떤 분들은 차 종류인데 혹시 늦게 마시면 잠을 못 잘 수 있지 않냐 사실 요 카페인 성분이 있어요 있는데 커피 한 반잔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계속 마시다 나면은 이게 괜찮아져요 저도 처음에는 커피 마시면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보이차도 이렇게 오후 차 종류 마시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마시게 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카페인 성분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임산부, 수유 여성, 어린이, 질병치료 환자는 섭취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보이차 34잔의 갈산의 함량이 있는 보이차가 가격이 25,000원 25,000원에 만 포인트예요. 저는 이 보이차를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이렇게 좋은 거는 알았어요. 옛날에 중국에서부터 좋은 거는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줄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꾸준히 보이차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에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죠. 어떻게 절대 가격이고 절대 품질인지 이거는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마 BNH에서 생산했고요. 요것도 콜마 BNH. 우리가 어떻게 절대라는 거를 비교하면은 같은 품질에서 가격을 비교하고 같은 가격에서 품질을 비교해야 돼요. 그러면은 앞에 거 요 두 개는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개별 인증형. 여기는 건강 그냥 건강 기능 식품이에요. 그리고 포스도 똑같아요. 미리그램 갈산 함량도 똑같아요. 근데 가격을 보면은 25,000원. 여기는 69,700. 이거 보면은 끝이에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래서 보이차는 정말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한 제품이고 그리고 우리 몸에 진짜 건강한 차라는 것을 오늘 또 제품 소개를 통해 또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이어트를 떠나서 보이차를 마시고 건강해지고 사업에 큰 성과를 이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